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규제를 포함해서 방대한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입법 예고했습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무려 38년 만의 일인데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관련해서 지주회사에 미치는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38년 만이니까 뭐 바꿀 게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짚어볼까요? 네. 네. 일단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이 주식 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지금 입법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책 자체가 바로 이제 지주회사 개편법이죠. 그 위에 이제 공정거래법 이제 개편이라는 큰 부분을 현재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38년 만에 이제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방대한 내용들이 개정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공정거래법이 지주회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이 지주회사로 인한 그 가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상승할 것인가에 대해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공정거래위에서 발표한 그 개정안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일단 본다면은 첫 번째는 이제 사익 편취 규제 대상 일가 몰아주기에 대한 그런 지분율이 단일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규제 방안은 일가 몰아주기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존 순환 출자 규제를 상호 출자 기업 집단 지정 기업에 한정한다라는 그런 또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 미적용 이 부분도 의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단계적 수용 그리고 다섯 번째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신규 지주회사 전환 시에만 우선은 적용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기존 지주회사는 이제 입금 불산입률을 변경을 통해서 이제 유도를 할 전망이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대기업 등에 대한 그 계열사 출자 등 이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 손질할 것으로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앞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대기업이 그동안 저희 나라가 성장함에 따라서 대기업 위주의 어떤 성장을 거듭하다 보니까 이 총수 일가를 비롯한 이 지분율로 소수의 자회사를 지분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네. 외국인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끌어지지 않았거든요. 선진국 제도를 본다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바로 이제 순환 출자 구조에 대해서 얼마나 정리가 바로 돼 있냐 그리고 지배 구조에 대한 개선이 얼마나 잘 정비가 되어 있냐 이런 부분이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외국인이 수급으로 저희 나라의 주식 투자에 잘 오지 못한 이유도 바로 이 순환 출자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지주회사에 대해서 계속적인 개정안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에서야 이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를 함으로써 좀 더 순환 출자에 대한 부분을 끊고 좀 더 주식 투자하는 그 외국인 투자자에게 수급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단 큰 방향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11월에 아마도 이 지주회사 개편법에 대해서 이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좀 방대하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지주사에 투자하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라. 이게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주실까요? 네, 현재 지주회사는 이제 굉장히 그 가치 평가가 절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주회사가 각 계열사 지분을 가지고 이제 지배를 하면서 순이익을 따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순이익과 가치 평가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뭐 퍼라든지 PBR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주회사 개편법이 발의가 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주회사 쪽의 어떤 수급적인 면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제대로 이제 반영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배당률까지도 이제 증가하는 그런 부분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가치에 대한 절하된 부분
부분들을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지주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필요한 시기이고 아마도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